연산군의 죽음은 무엇인가?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죽음을 알아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조선 10대 왕 연산군과 패비신 씨가 잠든 묘입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폭군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우사화와 갑자사화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그의 공포 정치로 인해 나라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였답니다. 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연산군 곁에는 간신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다음 임금으로 선택했답니다. 결국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반정 세력들이 군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순순히 옥새를 주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폐위되면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 간 곳은 강화도 교동으로 왕족들의 유배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집 바깥을 가시나무로 둘러서 가두는 것으로 중죄인에게 하는 유배형입니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유배 생활 두 달 만에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죽음은 과연 전염병이 맞을까요? 연산군은 감옥과도 같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은 군졸과 나인들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산군은 전염병으로 사망했지만 군졸과 나인들은 전염병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연산군이 유배지에서 두 달 만에 사망한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연산군은 폐위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커서 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연산군의 정신적 충격 원인 중에는 자식들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종반정 후 연산군의 자식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연산군은 큰 충격을 받아 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연산군이 자식들의 죽음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식을 연산군이 들었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생활과 자식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이 온다면 두 달 만에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 연산군의 죽음이 독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연산군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은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연산군의 이미지는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종 반정을 통해 반정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유배간 연산군을 독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조정에서는 연산군은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지낸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연산군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